아들에 이어서 제2탄 아빠와 딸 엄마와 딸 갑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딱딱고 딱딱고 제목과 함께 1번 엄마와 딸을 펴보겠습니다. 1번 엄마와 딸 펴보겠습니다. 야! 어? 아빠 대단하냐 아빠 대단하냐 엄마 젊어 엄마 젊어. 야 김민성 좋아하는 이유에서 1번이 잘했다 박수 한번 보면 뭐였어. 자 지금 1번보다 못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2번 엄마와 엄마와 딸 이번 음악 한번 주세요. 1번 엄마와 딸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왜 딸이 안 해?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요 안 해요. 자 엄마와 아들 빨리 갈게요. 엄마한테 선보가 가겠습니다. 선보가로 선발이 잘했다 박수 한번 대기 대기 마지막 4번 마지막 4번 아 4번 안 해? 4번 탈락? 아니 성우가 달라졌어. 4번은 포기? 엄마가 해야 되는데 네? 음악 한번 줘보세요. 음악 빨리 아쉽다 아쉽다 엄마 알고 있는데 시골을 부탁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함께 하기라고요. 우리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롯데전 위닝 시리즈가 할 수 있게 우리 수훈 선수들 입장합니다. 투수 부분 박성훈, 타자 부분 오유 박수와 환상을! 5, 6, 5, 6 자 먼저 네, 히어로즈 대표님께서 예, 금일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트리나에게 큰 박수 한번 기대하시고요. 예. 열심히 또 은하계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잘생겼다, 오히려. 더 넘지. 어, 이제 뭐. 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게임의 반응 한시즌의 게임의 반응 예전에 지났는데 전반기가 이제 지났다고 하죠. 전반기 울산전 마지막 경기인데 전반기 히어로즈를 정리하자면 짤막하게 히어로즈를 정리하자면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팀이랑부터도 자신 있고 또 4강이라는 게 먼 게 아니고 가깝게 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 자 우리 모자를 왜 벗어? 그런 모자들은 왜 벗으라고 해? 우리 또 팬들이 궁금한 게 후반기 오은 선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저는 뭐 팀 4강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안 다치고 끝까지 시즌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한테 부상 없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 자 박선수 인터뷰하는 동안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느끼는 건데 잘생긴 외모를 항상 감추고 다녀서 박선수 선수 요즘에 불펜진에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불펜진에서 활약에 대한 그 비결이 있다면 박선수 선수만의 비결이 있다면 뭐 올해 들어서 좀 생각이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말했지만 좀 살아남으려고 죽기 살기로 던지는 게 좀 맞습니다. 언제나 죽기 살기로 던지는 우리 박성훈 선수에게 예,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선수 우리 또 팬들에게 사인글 하나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당첨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현 선수 포토 한 번만 네, 빨리 웃어 빨리 네, 요 옆에다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분 같이 빨리 다시 들어갈 때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홈 경기는요 7월 27, 28, 29 삼성전 있습니다. 26일날 6시 반 드릴게요. 28, 29 주말 5시입니다. 예, 푹 쉬시고요. 울산전도 구경하시고 우리 선수들 오늘 단독 3위 됐습니다. 후반기에 단독 3위로 날려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작은 애, 큰 애, 큰 애가 오늘 큰 애가 워낙에 야구를 좋아해서 왔는데 작은 애까지 너무 같이 왔는데요. 작은 애가 너무 잘 따라와가지고 9회까지 끝까지 봐줘가지고 끝까지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고요. 근데 또 넥센이 또 응원한 넥센이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인복까지 받으니까 기분이 더더욱 좋고요. 이래저래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히어로즈 화이팅이고요. 네. 저희 개인적으로 김민성 선수 화이팅이고요. 또 박병호 화이팅이고요. 또 저희 큰아들은 또 김병현 화이팅이고요. 다 두루두루 화이팅 하는 선수들이 많아서요. 넥센 화이팅입니다. 넥센이 좋아요. 그래야지. 너무 행복해요. 많이 좋아요. 넥센 화이팅. 3등, 3등, 3등. 오늘 경기 안 됐어요. 아우, 불안했어요. 근데 아, 역전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응? 히어로즈 할 때. 엄마랑 같이 히어로즈 할 때. 자, 하나, 둘, 셋. 히어로즈 할 때.